있습니다. 갑과 을, 지분이 3분의 1, 3분의 2죠. 공유하는 토지를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한 후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명유로 이전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좀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을의 지분이 3분의 2예요.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임대를 했고 매매를 했죠. 요 임대는 적법하고 유효하죠. 따라서 임차인은 적법하게 임차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요 갑은 요 임차인에게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반환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요 매매 계약이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매매는 유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요 매매 계약은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다만 공유물을 처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만약에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예요. 어느 범위냐면 을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그죠? 범위에서. 이게 전부죠. 따라 읽어봐. 을은 병에 대한 임대 행위는 X토지의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왜냐하면 을의 지분이 과반수를 넘었으니까요. 2번 병은 갑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을과 정사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 유효하죠. 그러니까 유효해야 뭐가 생겨요? 책임이 생기니까요. 답은 3번이죠. 4번 갑의 X토지 관한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갑이 청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갑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이행 지체한 경우 을은 상당한 가액으로 갑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16번이죠. 상린관계가 아니라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나무 가지가 넘어오면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자를 수 있고 나무 뿌리가 넘어오면 잘라버릴 수 있죠. 따라서 1번 인접지에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 제가 요새 지방에다 집 짓거든요. 집을 짓고 있어요. 제가 짓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100년쯤 된 동백나무가 있어요. 근데 뭐 동백나무 원래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따만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묘하게도 건물이 들어갈 자리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공사 짓는 사람들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고 참 고민이네. 아무튼 그죠? 그래서 막 오늘도 전화가지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참 걱정입니다. 살려야 되는데.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막을 수는 없고 다닐 수는 있고 비용이 발생하는 당연히 자기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물론 3번 땅주는 못 다니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했어요.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그죠? 통행지 소유자가 그 절거물을 부담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경계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예요. 분할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따라서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시험이 참 잘 나오는데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하려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돼요. 위반하면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됐다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고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5번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이죠. 17번입니다. 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 완성 후 병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곳은요. 히어, 을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니은번.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의 불이행을, 그러니까 의무의 불이행이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또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니은번은 X죠. 디귿번 병이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런 병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완성이 된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시효 완성을 뭐할수 없어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디귿번은 맞는 질문이죠. 리얼번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더라도 그런 갑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판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손해배상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둘다 이행위배상인데 입증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불이행이면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소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소유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할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지막 지문에서 결국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르고 병에게 처분했죠. 그럼 이 사람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거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할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고 1번만 답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소유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논리가 생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8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5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2번.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 맞아요. 이것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원칙과 예외죠.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이 원상복구죠. 원상회복을 해야 되고 다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이 안타깝다면 지상권 설정자가 때려 부수는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 지상물 매수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상권자는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다만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고, 플러스 갱신을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이제는 오히려 누가요?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상권자가 원상회복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별말 없으면 원칙에 따라서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인 거죠. 그래서 이번 다시 한번 지상권 소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이런 의미니까 이번은 맞는 거죠. 3번 지상권자의 지로 지급이 토지 소유권 양도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다면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수 없다. 오,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 해야 돼요? 2년치 되는 거죠. 4번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당사자들이 그 목적 토지상에 저당권자 앞으로 저당 토지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설정했어요. 이거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고요. 이 지상권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자, 이런 얘기죠. 5번도 출제 가능성이 좀 있네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죠. 요 기타 사유는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외되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걸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죠. 실효라는 말은 무효, 취소, 해제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발생하지 않고요. 세 번째, 토지가 공인, 건물이 아니라 뭐죠? 토지가 공인 경우 예외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럼 5번을 보시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양도되었다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그중 건물에 대하여서만 양도가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인의 소유권 이전 등에 말소됐어요. 그러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이유는 취소로 달라진 거죠.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X고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 취소, 해제, 원인행위의 실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환지가 몇번 나왔고요. 이건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것도 올해 나온 시험 문제거든요.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올해 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시험 문제인데 출제됐으니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5번입니다. 1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가분성입니다.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따라서 공유자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 2를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입니다. 승역지에 반환 증후권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지역권을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3번입니다. 소멸을 억제하는 거, 소멸을 막는 것도 긍정적인 거고요.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3번, 유역지 수인의 공인 경우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종지는
소멸을 막는 거 긍정적인 거 오시고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번 맞는 질문이죠. 5번부터 5번. 토지 공유자 1위는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아요.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이것도 참 잘 나오죠.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쉽죠. 그죠? 도로가 있고, 땅,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고, 병의 토지가 있는데, 병이 요 도로를 나가기 위해서, 을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도로는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갑과 병의 토지는 인접하고 있지 않죠. 그래도 지역권 설정이 뭐예요?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 승역지와 유역지는 서로 인접해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또 최근에 또 이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 화력 발전소가. 근데 인근에 이제 토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발전소 인근에 만약에 주택 등이 건설이 되면 나중에 뭐 매연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나갔다라 막 데모할 테니까 이 주택 등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권을 설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편익의 종류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서 지역권의 내용이 뭐죠? 주택 등을 건설하지 못한다죠. 내 토지에 뭐죠? 편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토지가 뭐 하지 않았어요? 인접하고 있지 않아도 지역권 설정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원주택지예요. 근데 여기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갑의 건물이고 을의 건물인데 우리 가만 보니까 현재는 뷰가 좋아요. 좋은데 요 집에서 만약에 위로 증축을 하게 되면 뷰가 거지 같겠죠. 그러면 요 갑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증축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지역권 설정할 수 있어요. 왜요? 내 토지에 뭐죠? 편의를 위해. 물론 인접하고 있지 않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통행지역권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지만 편익의 종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권도 설정하는 게 가능하고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통행지역권보다 이런 게 더 많더라고요. 특히 뭐 발전소 같은 경우에 공기업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들은 뭐 몰라서 못 써먹죠. 그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입니다. 20번. 갑이 을 소유의 대지의 전세권을 취득한 후 병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과 을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5점. 자, 왜냐하면 전세권은 체당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특히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면 1년 미만으로 약정하면 최소한 1년이죠. 근데 문제는 대지의 전세권이죠. 토지입니다. 따라서 1번은 답이 될 수는 없네요. 2번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경우 갑은 존속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병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전세권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전전세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할 수가 있지만 지상권과 다른 점은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갑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 반환 채권을 병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세권도 담보 물권적 성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은 담보물권 존된 거니까 확정적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요. 4번 전세권의 갱신 없이 갑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물상대위가 인정이 되죠. 지금 어떤 문제냐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근데 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요 저당권도 소멸될 위함이 처하게 되고요. 다만 소멸하게 되면 가치 변형물인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잖아요. 그럼 저당권자는 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라면 요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는데 일종의 뭐죠? 무상대회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됐다면 전세권이 소멸됐다면 저당권자는 전세금에 대해서 압류 등으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지만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보호할 수는 없어요. 실행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읽고요. 4번. 전세권의 갱신 없이 갑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만료되면 병은 갑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갑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X죠. 우리 판에 따른다면 압류하지 않고 있어요. 압류하지 않고 있다면 요 저당권 뭐가 돼요?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된 집주인은 전세금을 누구한테 돌려주면 돼요? 전세권자에게. 저당권자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압류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자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을은 병에게 전세권을 반환해야 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21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5.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분인 주택이죠. 그러면 주택은 용도가 뭐죠? 거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치권자가 용도에 맞춰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했어요. 자, 이렇게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으니까요. 따라서 타인에게 대여하게 되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까 채무자는 유치권에 대해서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면 유치권이 뭐 하게 되죠?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요 자체만으로는 유치권이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대여했더라도 점유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장은 유치권이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는 않고요. 채무자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멸 청구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3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수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을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X입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5번. 유치권자는 우선변 채권이 없죠. 배당 순위가 주어지진 않아요. 따라서 5번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22번입니다. 갑 소유 부동산의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갑에서 병명위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오는 거죠. 이 가등기에 관한 문제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메모하는 게 좋아요.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을 앞으로 가등기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병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가. 자, 현재 상태에서 을은 아무런 권리가 없죠.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병의 등기가 무효로 하더라도 을은 가등기 상태에서는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다만 이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 2번이라는 순위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따라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해야 되겠죠.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갑이 병에게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X. 유효하고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갖습니다. 2번.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충고권은 을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 가등기가 정확히 말하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잖아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이 청구권은 그죠? 물권적 청구권일 수는 없다. 가등기에서 보존되는 이 청구권은 항상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뭘 걸려야 돼요?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고요. 따라서 요 질문은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3번.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을 명의의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고요. 병의 등기는 후순위 권리는 직권 말소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항상 조심할 것은 물권 취득 시기는 언제죠? 본등기 한때죠. 따라서 4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을의 소유권 취득 효력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 X가 되고요. 5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X.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2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줄을 하지 못한다. X.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및 지상권 전세권이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 대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부정성 수반성에 반하죠. 3번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했어요. 자, 물상대인데 물상대인은 지급 또는 임도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압류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했어요. 물상대인권이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인권 행사할 수 있다고 맞는 질문이에요. 조금 기억을 돕기 위해 설명을 좀 드리면 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라고 하냐면 이 금전은 특정성이 없죠. 이게 만약에 이미 지급이 돼가지고 채무자에게 지급이 됐다면 뭐 전세금이든 보험금이든 수용보상금이든 이런 가치 변형물이 이미 지급이 됐다면 어느 돈이 이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돈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압류라든 제3자가 압류라든 일반 채권자가 압류라든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이 돈에 대해서 다른 재산과 구별할 수 있는 뭐가요?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누가 압류라든 다른 재산과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우상대에 꼭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저당권자의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X죠. 이것도 참 시험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됐고요.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하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 사이에 원본 채권에 관한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확정되기 전에 원본 채권에 관한 이자나 지연배상금이라면 확정 후에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5번은 X고요.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4번이죠. 갑은 을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 X토대지, 나대지죠. 빈땅이죠.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옳은 것이죠. 옳은 거. 1번. 을이 X토지의 건물을 신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하는 거. 가능하죠? 이거 우리가 담보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 지상권은 무효이다. X죠. 2번. X토지 2번 저당권자 A가 갑의 채무 일부를 변제했어요. 그러면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것이니까 A는 을의 저당권을 대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3번. 을의 채권이 일부 무효인 경우 갑은 유인 부분의 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도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잖아요. 일종의 예외인 거죠. 이거는 뭐죠? 불가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을 빌렸는데 1억 중에 2천만 원에 대한 채무가 무효예요. 그래도 8천만 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액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을 미치는 거니까 일부 채무가 무효로 하더라도 저당권, 담보물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따라서 요 2번 지문은 뭐죠? 3번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저당권 설정 후 X토지의 임차인B가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였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문제는 아니에요. 일괄 경매권이 문제되느냐 문제인데 일괄 경매권이 문제가 되려면 반드시 그 건물의 소유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B가 그 건물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는데 갑이 이를 매수했어요. 그러면 갑이 저당권 설정자의 건물의 소유자니까 이때는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런 X토지 Y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건물을 소유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지만 일괄 경매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은 원본의 이행길이 경과한 후 3년분의 지연손해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몇 년분만요? 1년분만 담보가 되기 때문에 5번도 X네. 답은 4번입니다. 25번입니다. 근저당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근저당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근저당의 취지와 채권 최고액이죠.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등기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 채무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피담보 채무 이자는 채권 채무액에서 제외된다. X에 포함되죠, 그죠? 포함되고 두 가지를 더 추가로 기억하시는데 지연배상금, 지연손해금도 채권 채무액에 포함되는데 1년분에 한하지 않는다. 1년분에 한하지 않고 채권 채무에 포함되고 그다음에 실행비용은 채권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자든 지연배상금이든 채권 채무에 포함되지만 실행비용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2번은 X네. 3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 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니까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4번. 채권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양도를 할수 있다. X입니다. 부정성 안 되죠, 그죠? 수반사 때문에. 5번. 확정된 피담보 채무에게 채권 채무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채무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채무자는 전액을 다 갚아야 되죠.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 채무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것. 옳은 것은 1번입니다. 26번이죠.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여행계약은 전형계약이에요. 여행계약.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개정됐고 사무관리는 사실행입니다. 계약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옆집 사는 사람이 해외로 여행 갔어요. 며칠 있다 보니까 수돗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담을 넘어가서 수도를 고쳐줬다면 사무관리예요. 왜냐하면 저는 남의 수도를 고쳐줄 뭐가 없죠? 법적 의무가 없죠. 이렇게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주는 것을 사무관리라고 하고 수도를 고쳐준다.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죠. 계약이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27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연착된 승낙이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승낙의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연착의 통지를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했어요. 그러면 연착된 거니까, 연착된 것이니까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면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죠. 물론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요. 따라서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면 연착된 곳으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계약이 성립한다. X고요. 답은 2번입니다. 3번. 청약 전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가 있고요. 5번.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정의상으로 교차됐어요. 그러면 양청에게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되니까 4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음식물을 먹는다, 책에다 이름을 쓰면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 5번도 안 때가 아니라 있는 때라는 것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2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